아, 나 이거 중국 게임인지 모르고 받았네. 자, 오늘의 게임.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.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. 여러분, 오늘 제가 가져와 본 게임은 최대 60인이 서로 대결을 펼치는 무협 배틀로얄 게임입니다. 지금 막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해본 결과 아무 기대 없이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습니다.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좀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좀 잘 못해요. 특히 총싸움 게임 같은 거를 잘 못합니다. 제 컨트롤 실력이 거의 틀딱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컨트롤 같은 걸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배틀로얄 게임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좀 주인공이 돼볼 수 있었어요.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게임은 전체적으로 보면 캐릭터도 좀 다양했고 그래픽도 좋았고 또 필드에 아이템 파밍해가지고 끼는데 아이템들도 등급별로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초록 색깔, 파란 색깔, 보라 색깔, 노란 색깔 해가지고 이게 등급별로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컨트롤이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꼈었다 해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조금 약간 불편한 조작감을 좀 제외하고는 하여튼 이 게임은 괜찮았다 보이네요. 거기다 한글도 완벽한데 한글 더빙까지 아주 퀄리티가 높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신비한 힘이 깃든 불멸의 가면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지. 일단 아이디 생성. 노박 돼있네. 이거 안되노. 내 이게 왜 부적절하지? 나 차단당했나? 자, 나라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예약 구매 보상을 수령하세요. 뭐지? 나 예약 구매 안 했었는데. 나 예약 구매 한 적 없는데 그냥 주네. 제가 오늘 중국인들을 좀 많이 학살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게임이 방금 막 출시돼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좀 게임을 좀 너무 못하던데 제가 1등을 할 수준이면 제가 세 판을 플레이했는데 세 판 다 우승을 했어요.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못했는데 이래서 중국에서 핵을 쓰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좀 생각보다 제가 이기서 1등을 할 정도면 좀 많이 못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하여튼 이 게임은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튜토리얼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게임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.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해서 저는 좋았어요. 그리고 로비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탭들이 보이실 거예요. 먼저 영웅으로 들어가 보시면 총 7종류의 영웅들이 있었고 각 영웅들마다 특수 스킬들이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. 일단 캐릭들은 확실히 중국인처럼 생겼습니다. 특히 이 여자 헤어스타일 이 완전 중국 여자 금머리 스타일이네. 일단 나는 이 캐릭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. 마음도 넓고. 거기다 이름도 요도힘에. 스킬도 요도함을 쓰네. 이제 이게 요도 갈기는 거지. 요도를 갈겨서 요도염을 일으키는 요도참 기술입니다. 장신구는 뭐지? 몸빵이. 아니 몸매가. 장신구. 뭐만 하면 이 요도힘에. 이 요도가 무슨 뜻인데 이게? 뭐고 이거? 100회 안에 무조건 획득. 아야 뽑기 나왔다. 야 뽑기 시작됐네. 일단 저는 이거 그냥 넘기고 플레이 해볼게요. 일단 이 게임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받은 자, 빠른 매칭 뭐 요런 게 있고 3명씩 팀전을 하거나 솔로 모드로 모든 적을 처치하는 그런 모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매칭은 진짜 순식간에 잘 잡혀서 너무 좋았어요. 이것만큼은 진짜 굉장했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 랭크가 더 재미있었고 일단 이 게임은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의 실력이 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요렇게 게임을 시작하시면 배그처럼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게임에 돌입하자마자 바로 템 파밍을 하면서 무기와 방어구를 빨리 먹어줘야 했습니다. 방어구는 먹으면 HP 위에 추가 생명력 같은 저런 바가 생기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저 바가 더 많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게임에서 무기나 방어구는 사용을 할수록 내구도가 달아버리는데 방어구는 갑옷가루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바로 수리가 가능했고 무기는 무기함을 사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만약 무기의 내구도가 다 떨어지면 데미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구도를 체크하면서 수리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어느정도 파밍을 하다 보면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얘들은 근거리 공격이나 원거리 공격 그리고 스킬을 사용해서 잡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으로 Q를 누르면 이상한 줄 같은 걸 발사하는데 이 줄을 눌러서 적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공격을 할 수 있고 나무 같은 곳에 쏴서 한 번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. 굉장했어요. 그리고 그냥 이 줄이 없더라도 W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줬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벽을 그냥 타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웅들마다 다른 스킬을 보유했다 했죠. 일단 제가 사용했던 이 영웅은 요도를 공격하는 이 스킬을 사용해서 아주 강력한 범위 공격을 날릴 수 있었어요. 일단 처음에는 팀전을 좀 해줬었는데 다행히 처음 팀은 전부 잘하는 사람들이 제 편이어서 우리 편은 아무도 죽지 않고 모든 적군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. 아니 근데 다른 놈들 진짜 못하죠. 이거 이상하게 너무 못하는 것 같아. 컴퓨터 아니겠지? 하여튼 이렇게 플레이하다 보면 배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 가능한 지역이 점차 좁아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전부 만나게 됩니다. 일단 팀전을 냈을 때 제가 10킬인가 해서
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팀 중에 한 녀석은 20킬, 또 다른 놈은 16킬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장 못한 거였습니다. 그래서 다음 판은 이렇게 개인전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역시 개인전은 저한테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. 특히 저는 개인전 총 두 판을 했었는데 두 판 모두 1등을 했습니다. 이게 말이나 됩니까? 이 한번 보십시오. 제가 그냥 다 쓸어버리는 장면들입니다. 저는 원래 개 발코너라서 이렇게 연속킬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지금 AI를 상대로 플레이 중인가 하는 의심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놈들은 실제 플레이어들이었어요.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.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몹들을 잡다 보니 굉장히 재밌긴 했어요. 뭐 그러다 또 계속 죽기만 하면 당연히 게임 접었겠죠. 예, 이렇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제가. 예, 뻥이고. 하여튼 오늘은 한번 나라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중국 게임이라 전혀 기대 안하고 해봤지만 좀 괜찮았어요.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협 게임이랑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딱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아 근데 이 게임 또 얼마 안 가서 해쟁이들 가득 차면 어떡하노. 예, 뭐 그러면 뭐 바로 걸러야지 뭐.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